영애박 씨 집성촌으로 한때는 150여 가구가 함께 살았지만 현재는 60여 가구가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으쌰,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으쌰. 아니, 그런데요. 예? 이 마을은, 아니, 제주도도 아닌데 무슨 돌담집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산 밑에 맨돌이요. 맨돌이라 옛날 어렸을 때부터 예. 돌담을 지게다 저다가 이렇게 전부가 이제 담을 쌓던지요. 그러면 옛날 어르신들이라면요, 언제까지 올라가요? 여기 우리 십사대조가 여기 오셨는데 예. 약 한 400년은 돼서. 그러니까 400년 전부터 여기는 예. 400년 된 집성촌이군요, 여기가. 400년 마을의 역사를 모두 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돌담길. 그러나 오래된 세월에 무너진 돌담의 빈 공간을 진흙으로 조금씩 채우면서 토담길로 새롭게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에서 가장 막내로 통하는 이분, 바로 이 마을 이장님인데요. 늘곡리 마을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누구보다도 바쁘게 보내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프레트 지붕도 개량해야 되고 예. 마을도 포장도 해야 되고 저렇게 산책로도 만들고 할 게 많은데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지금 부담이 많아요. 큰일 났습니다. 마을길도 넓히고 지붕도 고치고 저 산에 산책로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동네 분들 예. 어떻게 같이 하실 거예요? 예! 야, 이장님.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다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흙도 나르고 피와장도 나르고 마을 가꾸는데 저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유경철 리포터가 오늘 일을 참 잘합니다. 아니 제가 언제는 일을 안 했나요? 아니 잘한다고. 박병철이요. 오늘은 성을 바꿨습니다. 네, 영애박 씨 박병철 씨. 네, 이곳에서만큼은 하루 박병철이 됐다는 마음으로 열과 성의를 다했습니다. 네. 먹고 오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마을 어르신들의 정성이 뭉쳐 올겨울 추위도 이겨낼 단단한 토담이 슬슬 완성이 되어갑니다. 우와.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네요. 네. 아이고, 조심하세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먹을 걸 보시더니 그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신줄을 잠깐 놓은 것 같아요. 아니, 열심히 일하는 동네분들, 이젠 드셔야죠. 새참입니다. 또 어디로 이동하시나요? 그곳에서 안 드시고요? 네. 일단 국수는 기본이요. 김 모락모락 찐 감자에. 그런데 상을 보면요. 이거 새참 맞나요? 아니, 새참상이라더니만, 이거 잔치상이에요, 잔치상. 언제 이렇게 준비하셨대요? 아이고, 저희들은 돌 나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준비했어요. 그냥 조금 준비하다뇨. 이 정도면요 바로 우리 동네 어르신들 칠순 잔치 해도 되겠어요. 저희들은 했다면 돼지 잡아요. 오고 가는 정만큼이나 참 통큰 마을인가. 그렇습니다. 진짜 푸짐한 이거 정말 잔치날 같게 잔치상을 하셨네요. 아이고. 네, 진짜 잔치라니까요. 아, 이병철 씨 오늘도 인기 폭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유,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고. 생일이라 이런 날은 온 동민들이 다 와가지고 그냥 옛날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막걸리 한 잔이라도 먹고 이제 아침 안 그러는데 이렇게 먹고서는 서로가 집안에 이제 우애를 도지기 위해서 그렇게 즐겼어요. 젊은 이장님 수첩에는 마을 분들의 생일이며 결혼 기념일까지 빼곡히 적혀 있는데요. 서로 모르는 게 없는 늘곡리 마을 사람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토록 좋은가 봅니다. 아니, 우리는 저기 돌담도 다 쌓고 이제 방송 다 끝났는데 어디로 가세요? 방송 일만 끝나서 되는 게 아니오. 우리는 저게 끝나야죠. 저걸 봐야죠. 저거. 아니, 선생님. 아니, 여긴. 아, 이걸 봐야지. 자, 어? 보이시나요? 예. 그러고 보니 마을 구석구석에 벽화가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야. 어르신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벽화였던 거죠. 진짜 해봐라. 얼마 전부터 미술을 전공한 대학생들이 마을을 찾아와 그림을 그려주고 간다는데요. 그래서 잘 그렸군요. 특별히 이날은 마을 주민들이 한쪽 벽면을 장식한다고 합니다. 자, 마을 주민들의 소망 함께 들어볼까요? 흘러가는 청춘 늘곡의 밭이다. 늘곡에다가